안녕하세요. 일본 번개 토크쇼입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 좋아요가 조금 부족합니다. 제 만족이 안 됩니다. 자, 여러분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뭐 그닥 제가 그걸 돈 버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보는 즐거움도 있잖아요. 또 저도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고 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일본 토크쇼를 할 때는 자 시도하지 않으면은 기회도 없다. 시작을 해보지도 않고 포기부터 하면은 기회는 없다.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할 때는 시도를 해봐야지만이 확신이 있고 또 노력하는 바에 또 그만큼 성공 성취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시도를 하지 않으면은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. 일단은 해봐야 나한테 기회가 오는 것이고 모든 것은 기회다. 이때가 됐든 저때가 됐든 뭐 올 신축년 이제 다 갔잖아요. 그래도 12월달 마지막 달이라도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아 내년 이제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계획을 짜놓을 수 있잖아요. 여러분 계획을 짜서 내년에 또 무슨 목표를 갖고 기회를 누려서 우리가 또 뭐를 할 수 있나. 지금 이 불경기에 내년에 또 그래 내년에 조금 더 달라지겠죠. 지금 신축년보다는 또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정치적으로 바뀌면 어떠한 또 파장이 올 수도 있고 또 안정이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. 뭐 지금 부동산이나 모든 이런 것들도 안정이 되느냐 아니면은 더 난리가 날 것이냐 이런 정도로 지금 땅값이 너무너무 많이 올랐습니다. 이쪽 세종 쪽이나 광주 쪽에 이런 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고리에서 너무너무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진짜 계룡산 쪽에도 이 세종하고 가깝기 때문에 땅값이 무지무지 올랐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집 하나 살래도 기회를 봐서 여러분도 그것도 기회입니다. 그리고 집 사는 거, 땅 사는 거 이런 것도 기회를 봐서 올해 안 되면은 내년에 좀 더 기다렸다가 정권이 바뀌면은 기회를 봐서 우리가 땅을 또 사서 집을 질 수도 있고 이렇게 저기 부동산을 또 한 배를 튀겨서 또 내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회는 언제든지 오지만은 그래도 그 찬스를 잘 잡아야 된다. 여러분 기회, 찬스 여러분 올해 신축년에 못 잡으면 내년에 꼭 기회를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. 1분 번개 토크쇼였습니다. 이만 끝!